많이 도우셨으니 앞으로도 도우실 것입니다. 찰스 스펄전. 지금까지 주님께서 우리를 도우셨습니다. 20년을 살아왔든지 70년을 살아왔든지 지금까지 주님께서 나를 도와주셨습니다. 지금까지 내 발걸음을 인도해 주셨습니다. 가난하게 살 때도 있었고 부유하게 살 때도 있었고 병들었을 때도 있었고 건강할 때도 있었습니다. 고국에서 살 때도 있었고 해외에서 살 때도 있었고 육지에서 살 때도 있었고 바다에서 살 때도 있었습니다. 당시 항해는 길었습니다. 명예스럽게 살 때도 있었고 불명예스럽게 살 때도 있었고 방황하며 살 때도 있었고 기쁨에 넘쳐 살 때도 있었습니다. 시험에 빠져 고난을 겪은 때도 있었고 기도 가운데 승리하며 산 때도 있었습니다. 그러나 그 모든 순간순간에도 지금까지 주님께서 나를 도우셨습니다. 지금까지 내 발걸음을 인도해 주셨습니다. 가로수를 바라보며 받은 은혜입니다. 좌우에 높은 가로수가 길게 늘어선 가운데 그 속에 쭉 뻗은 길은 참 보기 좋습니다. 그 길이 한쪽 끝에 서서 내가 걸어온 길을 되돌아보면 환상적입니다. 마치 초록색 교회에 들어선 느낌입니다. 나무 기둥들은 교회의 기둥 같고 나무 잎사귀들은 교회의 둥근 천정 같습니다. 내가 지금까지 걸어온 길도 마치 이 멋있는 가로수 길과 같았습니다. 내 머리 위에 천정처럼 둘러쳐진 가지와 푸른 잎사귀들은 주님의 은혜였습니다. 내가 걸어가는 걸음걸음마다 하나님은 은혜로 나를 부르셨던 것입니다. 내 좌우 옆에 선 웅장한 나무 기둥들은 주님의 인자와 성실이었습니다. 한쪽은 인자, 헤세드의 사랑, 다른 한쪽은 성실이었습니다. 지금까지 내가 걸어온 길에 그들은 항상 좌우에서 나와 동행해 주었습니다. 그래서 힘든 발걸음 가운데에서도 기쁘게 걸을 수 있었습니다. 게다가 저기 나무 가지에는 새들이 노래합니다. 갈 길이 바빠서 그 새소리를 못 들으셨는가요? 새들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. 지금까지 내가 걸어온 길에요. 그들은 내 곁에서 주님의 사랑을 계속해서 노래해 주었습니다. 격려해 주었습니다. 앞으로도 계속 나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. 나는 아직 갈 길이 더 남아 있습니다.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주님이 앞으로도 계속 나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. 앞으로도요. 시련도 더 많을 것이고 기쁨도 더 많을 것입니다. 유혹도 계속될 것이고 승리도 계속될 것입니다. 기도도 더 많이 해야 할 것이고 응답도 더 많이 받을 것입니다. 수고도 더 많이 해야 할 것이고 강건함도 더 많이 생길 것입니다. 싸움도 더 많이 싸워야 할 것이고 승리도 더 많이 얻게 될 것입니다. 그러다가 결국에는 늙고 병들고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. 천국에서 외치는 에벤에셀의 은혜입니다. 그 다음에는 무엇이 있을까요? 내가 주님의 형상처럼 되어서 잠에서 깰 때에 영광스러운 보좌들이 있고 아름다운 하프 수금들이 있고 놀라운 찬양들이 있고 감동적인 찬송시들이 있을 것입니다. 흰색보다 더 흰 옷이 있고 그리던 주님의 얼굴을 배울 것이고 반가운 성도들이 무리가 있고 사방에 하나님의 영광이 넘칠 것입니다. 그 모든 것이 영원히 충만하고 그 축복이 끝이 없습니다. 그러므로 오 성도들이여 기대하며 용기를 가지십시오. 에벤에셀 지금까지 나를 도우신 주님께서 앞으로도 남은 여정에 나를 반드시 도우실 것입니다. 지금까지 나를 도우셨으니 앞으로도 나를 도우실 것을 믿습니다. 내가 그 영광스럽고 놀라운 천국의 빛을 성경을 읽으며 바라보고 사모할 때 그 천국의 영광이 지금 내 앞에 활짝 펼쳐지며 천국에 도착한 내 모습이 상상됩니다. 그때 천국문 앞에서 내가 무슨 말을 하겠는가요?
지금까지 나를 도우신 그 은혜를 감사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. 할렐루야. 아멘.